네, 목표가 가까이 중국시 목표요? 올해 목표 일단 와 이제 목표 뭐하냐 이거 잘 일단 2020년 목표의 베이스 일단 아프지 않기. 아 그건 진짜 베이스죠. 그건 진짜 그죠? 베이스. 베이스. 근데 말도 베이스. 몸소 절실히 느꼈습니다. 절대 안 아플게요. 그렇지 잘. 그리고 이제 목표. 아, 그러니까 개인적인 제가 개인적인 목표를 얘기하자. 개인적인 영어 공부할 거야? 개인적인 목표. 영어 공부는 이제 되게 궁극적인 것 같아요. 인생 최후의 목표 같은 거잖아. 내가 죽기 전에는 내 영어를 모르다. 내 영어를 적에게 알리지 마라. 끝판대장. 내가 이런 느낌 아니야? 끝판대장이고 올해는 약간 이제 항상 이제 하고 싶은 게 많았지만 올해는 약간 음악적으로 더 성장하는 그런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해 주신다면 예를 들면 미디라든지 아니면 그쵸, 뭐 내가 뭐 곡 작업을 한 몇 곡을 한다든지 뭐 예전에 막 복싱도 하고 뭐 막 많았잖아요. 이제 하나에 집중한다. 이제 음악적인 인간 돋보기가 되겠다. 예? 인간 돋보기가 되겠다. 이제 한 정신 키워놨어요. 아 그죠 그죠. 작년하고 재작년 목표 믹스테이프 얘기였잖아요. 예. 와, 그걸 두 번이나 못 찍힌 거야? 이제 일어나야. 올해 목표로 또 가져가자. 아니, 제가 근데 이게 개인적인 곡이니까 약간 수정을 너무 많이 해야 돼. 곡 나왔었잖아, 그거. 아, 지금 나왔어요. 너무 잘 생각 완벽한 건 없어요. 근데 완벽한 싶을 때 내야 돼, 그냥. 맞아. 그래서 내가 그때 그 얘기 했잖아. 근데 이제 녹음을 하다가 부분 수정하니까 이게 안 이어지더라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하고. 그렇지. 그래서 저렇게 그 뭐 잘 못 내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 그래요? 일단 내고 봐요. 그러니까 올해 목표를 내 생각에 근데 그냥 뭐 믹스테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뭔가 내년에 돌아봤을 때 아 진짜 지켰나 이렇게 할 수 있게 좀 설정이 좀 좋을 것 같아. 방송을 하는 거니까 지금. 제가 피아노를 도전해봤는데 피아노 어렵더라고. 네. 그래서 아. 기타를 한번 더. 기타요? 5년 만에 돌아온 기타. 죽지도 않고 돌아왔네. 아니, 얘를 계속 이렇게 돌아. 아니, 전국에는 1인 밴드 할 수 있어. 드럼, 기타, 피아노, 또 뭐야? 룹스테이션 네가 해라. 근데 10초도 못해. 네 마디만 치면 되잖아. 오케이, 아니, 그럼 뭐 기타로? 본격적으로 기타 한번 해보고. 정말 기타로? 네. 오케이, 다음 태형이. 뭐, 곡 작업 이런 거. 오케이. 열심히 하자. 태형이. 좋아요. 기타. 바이올린 일단 실패했고요. 바이올린. 아, 나 그 영상 못 올렸어. 바이올린 키는 영상. 아, 맞아. 바이올린. 네, 제가 이거 끝나고 올려드릴게요. 뭘 올려요? 빠빠빠빠빠빠빠. 호텔 발코니에서. 맞아. 내가 그 처음 바이올린 켜는 그 목격한 그 모습을 봤었어요. 연습실에서요? 얘가 얼마나 당황하는지. 바로요. 저 두 시간 만에 다 외운 겁니다. 왜냐면 연습실 이게 혼자 있는 게 더. 자, 이제 목표 이야기해 주시죠. 목표. 귀에 비어 바이올린 연습. 바이올린을. 바이올린이 이제 실패했으니까. 실패해서 아닙니다. 실패 성공의 어머니입니다. 제 도전. 약간 조금 기간이 조금 많이 걸릴 것 같아서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좀 피아노로 한번 전향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피아노 밴드 하겠다 야 나 이래서. 그래서 그냥 한번 그냥 뭐 레슨도 한번 받아보고 이제 그냥 심심할 때마다 뭐 얼마나 시간이 있겠냐마는 이제 시간 날 때마다 꾸준히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좋네요. 뭐 이제 피아노 어려워. 이제 뭐 그냥 힐링할 것들을 많이 생각 한번 해보고 싶어요. 힐링 좋죠. 힐링할 것들을 많이 찾아보고 힐링 싶습니다. 좋지. 힐링 누구랑 할 거예요? 나랑 힐링할 거는 좋은 자세도 많이 있어. 힐링은 낚시. 우리 태형이랑 낚시 가기로 했어. 우리랑 안 해요? 아 태형이 낚시 크루 합류하기로 했어요. 좀 낚시 한번 해보세요. 아 태형아! 삶이 정국이도 약간 좀 뽑고 왔잖아. 맞아. 아 왔었는데 지금 너무 힘들어요. 야 뭐라도 해야지. 아니야, 한번 우리 출조 갑니다 지금 바로. 제가, 이제 새해 한국 돌아가면 제가 모르잖아요. 낚시를 안 해봤어. 바로 한국 가자마자 바로 해야죠. 낚시 힐링이지. 낚시는 가만히 있는 게 힐링. 이게 뭐 안 해서 좋아요. 근데 배에서 회 떠먹고 싶긴 하다. 자 그러면 그래서 태형의 새해 목표가 뭐야? 새해 목표 피아노. 피아노와 낚시하기. 피아노 뭐, 그냥 뭐 정확한 거 없어요. 힐링 앤 낚시 엄청 막 탁 집어서 할 건 없고 그냥 힐링할 것들을 많이 찾기. 오케이. 뭐 그 안에 뭐 여러 가지 뭐 있을 수도 있죠. 예쁘대가 있는 거죠. 행복을 찾아 떠난다. 네. 내가 오늘 너에게 동기부여가 되게 바이올린 영상을 바로 올려줄게. 오케이 자 다음! 자! 힐링! 짜잔!